교황이 있는 생추어리 본진으로 쳐들어가기로 결심한 청동준 비랭. 그리고 시력을 잃은 시류는 스승인 노사로부터 교황의 계획을 듣게 되는. 이야기 도중 골드 세인트인 캔서, 데스마스크가 나타나 노사의 목숨을 노리자 제자인 시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성의도 입지 않은 채 데스마스크와 맞짱을 뜨는데. 로시, 오久しぶりで ございます. 데스마스크가 와시니마데 시각을 差し向けるとは. 오노 가리자 캔서의 데스마스크가! 俺はドラゴン紫龍。同志に剣を向ける者は、たとえゴールドセイントだろうと何だろうと、許しはしない。俺の剣が、蹴りが、すり抜けていく。今だ。食らえ、ドラゴンの蹴りを。손가락 하나에 나가떨어지는 시류, 그리고 데스마스크는 노사의 정체를 밝힙니다. 골드 세인트 12인의 1인, 텐빈자 라이브라노 세인트. 그렇습니다. 노사의 정체는 라이브라의 골드 세인트였던 것이죠. 폭포 속에서 성의를 장착하고 다시 뛰쳐나온 시리 5인 여산 승룡파를 시전하지만 뭔다, 너 미스바시야. 그라에 드라곤 사이다인의 오기 난 쇼리어하. 아직 황금 세인트에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데스마스크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기자 또 한 명의 골드 세인트가 나타나며 싸움이 마무리됩니다. 待ちなさい, 데스마스크. 브론즈 세인트 相手に 골드 세인트의 아나타가 本気になるとは 大人げないじゃないですか. 오마이와 자미르의 골드 세인트. 오羊だ, 아리에스의 무. 아, 이 새끼 쫄았네. 키키의 사부인 무 역시 RS의 골드 세인트였던 것입니다. 골드 세인트 2人も 相手に 戦う ほど 馬鹿ではないわ. 長い間 待たせたな. ついに 俺も 日本へ 戻る時が 来たようだ. 誰だろう? 僕を呼ぶような コスモか? 待っていたよ! 슌! 한편 그리스로 출발하기 위해 비행장으로 합류하던 슌은 갑자기 습격을 받게 되죠. 안드로메다 섬이 골드 세인트인 스콜피온 미루 한 명에게 초토화되는 것을 보고 슌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第二の 故郷でもある 안드로메다島は その 골드 세인트によって 滅ぼされてしまったんだよ. 안드로메다島に 恐るべき 資格を 送り込んできたんだよ. 스콜피온 미루. そして私たちは まざまざと ゴールド セイント の 恐ろしさを 見せつけられたの. ミロはたった一人, しかも数分のうちに あの アンドロメダ 全島を 制圧し, 私たちの 死である アルビオレまで. みんなや 先生が 僕のために. お前に勝ち目は 全くないんだよ. いい気なもんだな、シュン. 그리고 추가로 이 두 놈은 슌을 한 단계 각성시키기 위한 재물이었네요. 覚えているか。ましてやお前はセイント。体の中のコスモを燃やせ。 今からそのサンクチュアリを倒しに行くんだからな。
よし、それじゃ出発するぞ。サンクチュアリに向けて。사오리가12성자를의미하는골드세인트가12명이란것을확인하고두얼굴을가진가짜교황의정체도미리짐작하게되는데골드세인트와전부で12人いるということなのです。골드세인트가12人も?氷河の言うようにやはり教皇は善と悪2つの顔を持つのか。王道十二星座の中にも2つの顔を持つ星座が。사오리가진짜아테나란것을확인한아이오디아는교황을찾아가진실을밝히려하지만또한명의골드세인트인바르고샤카가등장하며둘은천년전쟁상태까지벌이며전투를벌이게됩니다。どうした아이오리야邪魔をするならあなたを倒してでもお目にかかる。兄弟の血は争えんというわけか。だが13年間アテナはこのサンクチュアリには存在しなかったのだ。何？日本へ逃れていたのだからな。そうかアイオリア、貴様は知ったのか真実。死ねえアイオリア。アレスの剣が見えない。高速の剣を使えるのはゴールドセイントのみ。まさかアレスが。やめなさいアイオリア。お前はゴールドセイント、乙女座バルゴの社か。やむを得まい。ゴールドセイントの我ら二人が戦えばお互いこの場から消滅することになるか。千日戦争になるかのどちらかだ。これはまるで千日戦争の形。千日戦い続けてもこのままの状態では勝負はつかない。생추어리의상황은모른채그리스에도착한일행은곧시리와합류하게됩니다。나누구야또왔다가맡고있다ぞ세야。그소리는시리우ですね。야前より成長したところみんなにもきっと分からせてみせるさ。교황을만나기위해선백양궁부터시작해12신전을차례로지나야만했습니다。그리고각신전에는골드세인트가지키고있었던것이죠。教皇から直接木戸沙織を葬るように言われただけだ。沙織お嬢さんが。안내를하던실버세인트사지타톨레미에게가슴에화살이막혀버린사오리。앞으로있을난관에대해사오리의목숨까지청동좀비들은지켜낼수있을까요？여기까지보셨다면당신이미구독되었습니다。캡틴신바사였습니다。